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므로 2014년 10월 26일 성령 강림절로 20번째 주 종교개혁 주일 우리 한옥교회 한옥공동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배부에는 원래가 있을 텐데요. 오늘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지난 한 주간에 지난 한 달, 지난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 한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술에서 많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드릴게요.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세 안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하늘의 아름다운 기술과 같은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
예배의 자리에 다른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이 이 예배 속에서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그 진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비워야 꽉찐 손을 펴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많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내 자신을 보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모습을 밖에서 펼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좀 회개합니다. 그때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등등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 미움과 판단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2014년 우리나라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삶인지 혼란스러워서 삶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스펙과 경쟁력, 좋은 취업난들 때문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뜨거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이 없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임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하늘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우리찬양단, 성가대, 마침밴드, 엔지니어,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손길들 등등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날로 배가 되어 채워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 문구처럼 이 예배가 마치어지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가 진짜 예배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은혜가 삶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국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얼굴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친한 친구여도 네. 한 학기 이 순간만이라도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월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 며칠 동안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 저주까지 계속 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예배.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예배가 11월 16일날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해서 몇 명, 1인당 몇 명이라고 했죠? 5명 아니었어요? 3명이라고 했죠? 1인당 3명씩 초청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꼭 함께 해야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함께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이날 또 추가해서 옵션으로 함께 한 게 있다면 중고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집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 혹은 또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요. 계속 다음 주에는 그 전에 잃어버리실 거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에 꼭 혹은 토요일이나 혹은 부피가 크다 그럼 미리 연락 주시면 가서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냉장고나 이런 거는 안 되겠죠? 부피가 크면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요. 오늘도 물건이 많이 왔습니다. 10월 원래회, 오늘은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찬송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간증과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11월 기획위원회 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둘째 주에는 오후 예배 청장년부 주일 오후 헌신 예배도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심야기도회는 11월 14일 저녁 9시 아마 추수감사예배 전일 거예요. 아마 이게 더 기도가 더 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월 새가족 가족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당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토요일에는 청소년부 예배 있는 것, 또 성가대, 오늘 성가대가 너무 풍성하네요. 성가대로 또 봉사하실 분들은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 또 청소년부 또 예배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기도회는 김용래 성도님, 또 식단 봉사의 고삼, 나눔 봉사, 해외 아동, 해외 선교, 급식 지원, 우리 한국교회가 돕는 이들, 함께 돕고자 하는 이들은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매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때마다 이런듯 처음 오셨으니까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올 때는 많이 낯설거든요. 이런듯 환영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시간에 우리 한월 성가대 만나 찬양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나한테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를 믿으라. 다음 지난 시간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컴퓨터 소리 올려주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본. 어떤 본을 따라가고 하셨죠? 찍고 닦아준 지는 그 다음에 세계명. 어떤 게 세계명이라고 했죠? 서로 하나하나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좀 많이 무심해 보입니다. 무심해 보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마 이 글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 저자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때를 회상해보니 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전과는 달랐던 거죠. 달랐던 거죠. 표정이 있어. 어디 아파 보이셨던 거예요. 힘들어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셨다 그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어요. 뭐 세례요한이 달랐고 가로유다가 달려나갔지만 그냥 뭐 가지 더 사고 나간다고 유동도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되게 힘든데 아무도 몰라주면 되게 섭섭하죠.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주제인 나를 믿어라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그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기 때문에? 근심이 갑자기 든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말의 뜻 혹시 무슨 뜻일까요? 사전 찾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찾아보니까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갑자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제자들이. 그전까지는 무심하게 그냥 자기 먹을 것만 먹으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면 왜 그런 걸까? 실은 그 앞에 저희가 좀 안 읽고 툭툭툭 넘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1장부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데 너희는 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13장 얘기고 11장도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13장의 36절에서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못 가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약간 억한 성격이 있거든요. 이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라도 갈 건데 왜 주님 못 따라온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단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너 목숨 걸고가 못 올 거야? 예, 아까 제가 무심한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예, 제자들도요 조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도요 이 분위기가요 요 말 좋죠. 싸한 느낌 아세요? 근데 여러분 쎄하다랑 싸하다 달라요? 달라요? 쎄하다는 뭔지 아세요? 쎄하다? 사투리요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쎄하다. 혹시 아시는 분 쎄하다? 하얗다는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상도에서. 아닌가요? 사전에 그렇게 돼 있었어. 사전에. 그래서 쎄하다, 차가워진다 이제 그럴 때 쎄하다 그러고 요 싸한 느낌은 뭐냐면 편한 목구멍 또는 코에 잡혀 있다 아린 느낌. 갑자기 끝에 깜짝 놀라는 그게 싸한 거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막 호사드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막 기분이 좋다 갑자기 옆을 보니까 성전 경비병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 싸한 느낌. 그러니까 아직 전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말단에서부터 그냥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 알인다는 것도요, 신경의 말단에서부터 오는 혀끝을 찌를 듯한 알한, 아주 아픈 느낌이 알인 느낌이랍니다. 순간순간, 요 싸한 느낌을, 뭐, 고등학생들은 많이 느낍니다. 특히 고3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갑자기, 아, 발표, 이러면 이제 싸하죠, 그죠? 갑자기 막, 이거 어떻게 되지? 막 불안하고, 그치, 그러나. 막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싸한 느낌이 옵니다. 제자들은 그런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그 싼 느낌이 올 때마다 이런 거잖아요. 두려우니까 안 두려울 만한 걸 붙잡으면 되잖아요. 누굴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을 거야. 난 예수님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왜요? 예수님은 누구도 살리셨으니까?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도 방금 전에 살리신 걸 봐.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와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실은 아까 베드로가 목숨 걸고 붙들겠다는 것도 딴 거 아니에요. 이것만 생명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줄은 뭐예요? 아파트? 아니 다른 거?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 그들에게 그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가장 욱하면서도 가장 용기 있는 지금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 모른다고 할 거야. 네 모른다는 말이 우리가 아유 농담처럼 그럴 수 있죠. 나 잘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부정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단절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버릴 거를 강요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좀 재밌는 게 하나 번역이 됐어요. 그 우리나라 문헌 중에 그 이렇게 국청하잖아요. 막 국청 문제 아시죠? 왕이 딱 앉아 있구나. 죄인들한테 구청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조선시대 때 있던 게 그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된 페이지가 만 페이지가 넘는데 거기 굉장히 뭐 자세한 내용이 다 써져 있어요. 그 중에 천주교가 박해 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 당할 때 그 판사죠. 웃습니다. 네가 하나님 천주 하늘에 계신 주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천주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널 살려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난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죽어가는 내용이 수백 페이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읽지 못하고 조금만 읽는데 읽는 만큼 이렇게 치밀어, 그 뭐라 그럴까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 그 읽는데. 와, 어떻게 이런 신앙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너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 모른다고 세 번 그럴 거야. 봐요. 두려움, 막 두려움이 있는데 누구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 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 말하자마자 근심이 시작해. 요것만 붙들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처음으로 진짜 떠나시려 그러나? 진짜 나 먼저 남겨지려나? 그게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쭉 읽는데 딱 머리 들어오세요?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죠?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저 사장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아버지. 지금 뭐 계속 반복된 게 너희가 있을 곳은 뭔지 요거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잘 챙겨야 돼. 그때 약간 그 궁금함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주세요. 궁금함 갖고 계셔주세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지금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길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안답니다. 근데 참 재밌고 우린 알아요.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다 알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다 알아요. 왜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아니까.
근데 제자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말을 들어도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가 물었어요. 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주석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련한 도마는 이러고 나온 거라고 해주석에. 왜냐면 미련한 건 아니고요. 도마가 바로 전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라사로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간다고 했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죠.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 감이 오죠. 그죠? 야 그냥 가버려! 막 이렇게 막 저지르는 일어나다까지 하지 맙시다. 그냥 활동력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다고 그러는데 나 그 길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질문이 뭐예요? 그 길이 뭐냐는 거죠, 그죠? 왜냐면 너희는 그 길을 안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모른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 길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실은 진리고 생명이란 말은 앞에 다 나왔어요. 생명의 빵이다.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길이라는 말은 처음 나오네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뭐다 일곱 번 나오고 이게 얼마 안 나왔어요? 나는 길이다! 이게 황당한 거죠. 아니 예수님 길이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내가 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면 그 길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것도 저희는 그냥 쭉 읽다 보면 자주 하는 얘기 좀 익숙해지시죠. 예수님도 얼마나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겠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만약에 A마을에 가셔서 하나님 복음 이겁니다. B마을에 가서 딴 얘기 하세요? 또 똑같은 얘기 하시겠죠. C마을 가면 또 똑같은 얘기 하시겠죠. D마을 가면 또 똑같은 얘기 하시겠죠. 아마 제자들은요. 나 저거 외울 수 있을 수도 있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리할까요? 본인이 뭐라고요? 예수님 돈 보이신 거? 씻고 닦아주시는 걸 봤어요. 예수님의 세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건 딴 거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돼. 그랬더니 빌립이 다시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생각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알겠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항상 하셨던 말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라는 걸 알겠어. 근데 갈 용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오병이어기죠. 네, 5천명을 먹였을 때 주님 5천명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계산이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면 내가 그 길대로 갈 만한 근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물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조금씩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누구야?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다 느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근데 나중에 또 정말 분명 좀 중요한 결정할 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주님 조금만 더 그런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오 하고 말하느냐. 너 이미 많이 봤잖아. 앞에 도마가 물을 때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걸 봤으면 아버지께서 하신 걸 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여러분 뭐 자세한 거 안 보셔도 돼요. 아버지께서 내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와 빌립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이거 보고 처음 이런 생각 했거든요. 아우 되게 어리석다. 아니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잖아. 몇 절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어리석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도마와 빌립의 표정은 아우 주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이 표정이요. 어떤 표정 보여요? 놀란 거죠. 놀란 거죠. 이게 어떤 표정이냐면 여러분 엄마는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반찬 여기 넣어놨다. 그죠? 항상 얘기 못 넣으면서 이건 여기 있어 뭐 어디 있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네 엄마 그러고 하고 말아요. 응 하고 말아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지금도 핸드폰을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신데 핸드폰을 하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 당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딱 말하잖아요. 그때부터 좀 들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핸드폰 하다가 내가 좀 이따 이거 물을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갑자기 이제 야, 막 하다가 야, 지금부터 이제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갑자기 확 떠지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얘기합니다. 반찬 여기 있고 뭐 어디 있고 응 알았어 엄마 그냥 그걸 듣습니다. 그러다 그러죠 갑자기 엄마 그러죠. 내가 이제 3일 동안 어디 가니까 아니다. 아빠랑 네 동네 밥 챙겨줘야 돼? 그럼 갑자기 어떤 표정이 돼? 엄마 진짜? 엄마 저 어디 갔고? 밥상 어디다 못다고? 분명히 엄마가 이미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요?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엄마가 챙겨줄 거니까. 근데 갑자기 엄마가 어디 가신다 그러고 내 동생을 내가 챙겨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표정을 짓는 거죠, 그죠? 큰일 났다, 빨리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 주로 보고 듣고 배운다는 말을 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보고 들으면 다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엄마가 반찬하고 요리하는 거 다 보셨죠, 그죠? 다 할 수 있으시죠? 보셨습니까? 못하죠. 아빠가 운전하는 거 다 보셨죠? 그러니까 운전 같은 거 그냥 하시겠죠? 못해요. 근데 갑자기요, 우리 면허 딴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내가 이제 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면 갑자기 그때부터 유심히 봅니다. 아빠가 여기서 깜빡이 있네? 큰일. 그거 되게 재밌어요. 운전 막 배우기 시작하니까 옆에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유턴을 막 하고 봐요. 한 번도 보지 않은 데가 갑자기 막 빽밀어보고요. 사이드 미러 보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물어봐요. 이거 우리한테 빵거린 거야? 여기서 왜 깜빡이를 넣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여러분, 10년을 다닌 길도요. 내가 운전하면 그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그냥 아빠가 운전하는 길 그냥 자면서 갔어요. 그냥 가거든요. 그죠? 그냥 만약에 내가 오늘 다녀다 주기 합덕에 길 안내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해요. 벌써 7개월 합덕을 내주었다 갔다 했는데 그죠? 네. 왜요? 별로 신경 안 썼죠, 그죠? 네. 이제 좀 있으면 핸드폰을 뺄게요. 그러면서 나도 자면서 갔지 그 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봐요. 다닌 동안은 그런 일은 없지만 고3 때 면허를 땄어요. 그 이제 내가 운전하러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부터는. 되게 신경 써서 못했죠. 이게 어떻게 가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그냥 줄을 들어서 그래도 앉아있어.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반찬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약은 영신이 여기서 찾아 드시고요. 항상 제가 중요한 약을 드리죠. 무슨 약이요? 구약과 신약. 죄송해요, 설렁한이께서. 그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힘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잘 안 들어요. 왜요? 그때 된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면 되지 뭐. 그런 일이 나한테 있겠어? 이런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요,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들 교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교사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기도 어떻게 하고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앉아있으면. 그리고 뭐 가능한 시간하고 뭐 가능하지 않은 시간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 12월이 되면 또 권사님 뭐 집사님 직분을 드릴 건데 권사님이 되시려면 15명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장로님 30명, 저희한테 장로님 안 계시죠? 여러분 그 원로 장로님이시고 신부장로님도 저희는 안 계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고민해 기도인도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권사부터 기도인도 해야 되고요. 권사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속회를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본인 돼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실 때 아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이야. 여러분 도마와 빌립이 갑자기 질문 왜 했을까요? 내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합덕에 매주 갔는데 합덕 가는 길이 이제 내가 가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 번쩍 난 거예요. 주님 그 길이 뭡니까? 저 자신 없는데 좀 더 자신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래요? 네, 종교개혁주일. 아, 문자 보내드려서. 몇 년째? 497년째. 그래서 이게 1517년 10월 30일, 일단 그 31일이 있는 주일이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혹시 종교개혁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가요, 이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당 앞에요, 95개조 반박문을 박아요. 이런 거 여러분 다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 정문 앞에 뭐가 다 붙어있는 큰 글이. 근데 그 95개조 반박문이 딴 거 아니고, 어려운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보여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단순히 이런 거예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목회자들만 하고요.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오셔서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주일날 오실 때마다 헌금 들고 오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중세시대가. 근데 아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글을 아는 사람이 5%도 안 됐어. 5%도. 그래서 여러분 청남 가면 되게 스테인글라스 때 멋있게, 근데 거기가 다 성경 모습을 형상화시켜놨고요. 심지어 유럽 같은 데 가면 의자에도 다 생겨놨어요. 성서 이야기를. 왜 그런지 알아요?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린 동안 그려놓은 거 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그렇게 설명하라고 성경을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글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아예 어려운 얘기 당신들은 듣지 마세요. 그냥 당신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목회자들이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뭐 심지어는 죽으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다 진짜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돼. 심지어는 그 당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게 면죄부라는 거거든요. 면죄부가 뭐냐면, 이게 원래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요. 근데 너무 가톨릭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도 그 다음에 카운터 종교개혁이라 그래서 그 안에 반동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가톨릭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때로 지금 우리 개신교회보다도 훨씬 앞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당시 면죄부는 가톨릭이 없어요. 이 면죄부가 뭐냐면, 시작한 거 빼고. 그 당시에 면죄부, 마틴 루터 때 면죄부는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 죄를 면해준다는 거죠. 누구의 죄를 면해주냐면,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살래요, 안 살래요? 사고 싶죠? 우리 할아버지 천국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용서받았을 때 이번에 또 그 윤일병 죽인 친구들 사형 한 거 났더라고요. 집행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럴 때 아빠가 얘기해요. 내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고. 그 가해자의 아빠가. 근데 그럼 만약에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할래야 안 해요? 해요. 그 심지어는 면제부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말씀 읽고 가보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이지, 교회 오는 게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좀 멋진 말로 하면 라틴으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말씀을 따르는 거, 솔라 스크립트라, 말씀, 오직 말씀으로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제목 기억하세요? 내 주는 가난 성이요. 이게 마틴 루터가 작곡한 노래예요. 작사한 노래예요. 약간 풍이 독일 풍이죠. 빵빵빵 이런 독일 약간 독일 풍이 다 이렇게 약간 행진곡 풍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왜 그랬냐면 교회가 강한 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한 성이라고 그걸 가르쳐야겠어서 실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교주 반반문을 하고 목사님들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가 실은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전통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 못을 박았는데 그 당시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따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도 그래서 크게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개신교가 있죠, 그죠? 그렇게 났는데 그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이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이니요? 주일날 교회 출석했다고 신앙이니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돼요. 도마와 빌립은 그래서 그때부터 물은 거예요. 단차는 어딨나요? 북은 어딨나요? 제가 어떻게 챙겨야 되나요? 불은 어떻게 켤까요? 예수님, 제가 지금 그 길을 해야 된다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서 시작이 되어야 해요. 그냥 와서 나 교회 왔어 그런 거야가 아니라 저희 항상 그 말씀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죠, 그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을 준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한월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에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아침마다 큐티를 펼칠 때 하나님, 내게 오늘 어떤 말씀 주십니까? 제가 어떤 그 말씀을 어떻게 생명 걸고 지켜야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신중하게 엄마 국반찬 어디인데 물어보는 것처럼, 엄마 용돈 줄 거야?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이거 끝나면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식은 딴 거 아니에요. 세례식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저도 이제 가려고 해요. 많은 우리 한월교회 앞에서 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저도 같이 가요. 라고 공증하는 시간이에요. 공증. 이제 좀 이따 세례식 네 분이 받으시거든요. 여기 앞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물로 딴 거 아니라 이게 새에 씻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시켜드리진 않아요. 머리 위에 물을 뿌려요. 왜냐면 옛날에 세례 받을 때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회는 요 앞에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큰 거에 대해서 거기다 이렇게 간 거예요. 아니면 수영장으로 가는데, 강으로 가는데 고기촌에 들어가기 싫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세례가 좀 간략화돼서 머리에 뿌립니다. 전체를 씻는다는 느낌으로. 나 이제 그 길 가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요, 세례받다 그랬더니 몇몇 분이 그래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예, 부족하죠. 부족하죠. 마틴 루터가요, 마틴 루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설교가 되게 멋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마틴 루터의 설교를 제가 좀 우리 말로 좀 바꿔서, 우리 말로 바꿔서, 좀 우리 현상으로 좀 바꿔서 좀 해볼게요. 우린 부족하지만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나, 왜 뭐라 그랬나. 제가 루터처럼 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작은 죄 하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면 목회자들이 한 거예요. 가서 여러분 죄인이죠.
여러분 지옥 갈 겁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면죄부를 40조를 그때 말도 안 되는 목회자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말들 맞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저는요 제가 어릴 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막 오면 항상 막 그런 거 보여줘요. 애들한테 막 너 엄마 말 안 들었지 그거 죄야 그만 사귀고 막 이러고 나서 그만 애들 좀 일단 회개하던 애들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마귀가 나올까봐 엉엉 울면서 기도해서 도대체 왜 저렇게 회개하나 가서 들어오면 사탕을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문날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엄마 먹지 말라고 근데 몰라서 집어 먹은 거죠. 막 그렇게 왜 죄인이죠 말 안 들어줘. 계속 더 해볼게요.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우리 바꾼 거예요. 교회 출석을 잘하면 헌금을 많이 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합니다. 더 예뻐지라고 성형수술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겁니다. 사랑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그런데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직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반전인 줄 알아요? 예 우리는 죄인이요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걸 그래서 뭐 예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가톨릭은요 가서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럼 신부님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신부님이 죄를 사해주는 건 아닌데 교회를 대신 선언을 하시는 건데 우린 그거 안 하죠.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 만인사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다 목회자라는 거예요. 저만 목회자, 이상한 가운데 있거든.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짧아 보여서. 근데 저희가 이 가운을 잘 안 입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운을 입으면 이 가운을 입은 사람은 좀 특별해 보이잖아요. 아니면 특별하지 않아요. 단지 저희 목회자들 우리가 다 목회자는 설교를 하거나 설교 전문가잖아요. 아니면 세례를 주거나 세례를 아무나 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순서 이렇게 필요하죠. 그거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입는 거지 우리가 다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 네 분이 올라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네 분만이 아니라 이미 거의 다 세례 받았고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세례 12월 25일 한 번 더 있어요. 또다시 또 꼭 광고할 거고 12월 첫째 주째 또 교육할 거고 할 건데 여러분 세례 뭔지 아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례 받고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이 네 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진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저희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 보냈더니 또 답장이 왔어요. 예배가 기대된다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우리 하늘에서 당연한 거죠. 그죠? 예배는 기대되는 일이죠. 빨리 고개 끄덕이세요. 맞잖아요. 예배는 기대되고 예배 좋은 거예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자꾸 학교 예배드리면 예, 간증이 죄송한데 목요일날 시티에서 촬영을 왔어요. 위기 한국교회 교육이 된 거 제목 되게 거창하죠. 기독교 학교 편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유명하다는 기독교 학교에 다 연락을 했대요.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다 촬영하지 말라고 보여줄 거 없다고. 그런데 저희까지 온 거예요. 저희까지 엄세훈 목사님이 사연을 보내셨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근데 그 사연 보내신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막 검색을 하다 자기들이 검색을 했는데 CTS에 보낸 게시판에 올린 글이 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배는 기쁜 거예요. 맞죠? 학생들이 예배를 기뻐하는 걸 보면 신기하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얘네가 여자애들이라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랬으니까요. 여기 원래 그래요. 여러분, 한 학교, 이게 원래 다른 교회에서는요, 다른 교회라고 합시다. 하지 맙시다.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안 좋은 말 중에, 아우, 서유가 앉아있네. 이거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말 쓰지 맙시다. 그 말 왜 한 거예요, 보통? 안 좋은 말이었던 거예요, 서유한단 말이. 우리 교회 그렇지 않지 빨리 볼 뜯어주세요.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당연함. 그 당연함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맞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기도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붙이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번 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아침 기도 나오신 분들 알아서 정말 바빴거든요. 근데요, 이 문자를 보고 정말 날아갔듯이 세임이 쏟았어요. 이런 문자였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많이 행복해지고 있어요. 점점점. 말씀 듣고 어려울 때 말씀 묵상하며 지냈더니 정말 놀랍게도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네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꾼 게 없는데도 말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낮아지고 사랑하기 평생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당연한 것을 알게 되는데 10년이나 걸릴 것 같네요. 오늘도 행복하지만 내일은 더 행복해질 것을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왜 힘이 나는지 아시겠죠? 함께 기도했고요. 전 너무 좋았던 게 이거 문자를 보내신 분이 똑같이 도마와 빌립처럼 물었던 분이에요. 목사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가야 합니까? 물었어요. 묻고 나서 그 다음에 가신 거죠.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교회 와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고 그대로 살아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당연함을 느꼈어요. 그 사랑의 당연함 뭐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거 이거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했던 거 기억하세요?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가겠다고 선언하시고요. 내가 남의 발을 씻고 닦아주는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궁금해하면서 빌립처럼 그리고 또 도마처럼 질문하며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같이 바로 세례식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주 좀. 네 분입니다. 제가 이제 네 분 좀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 김은수 성도님, 최명 성도님, 이승수 성도님, 유가을 성도님, 이리 올라와 주십시오. 네 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드시면서 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두 성도께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해령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유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중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례물에 대한 해결의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 분씩 세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잖아요. 결단할 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을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대번 부릴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잠깐 안수하며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손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시죠? 이제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주님 품에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또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게 하시고 주님께 따라가는 귀한 교통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잡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네.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함께 세례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역사하게 해주셔서 최명수 성도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과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주의 귀한 청년이 이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가는 길을 통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육아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올해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가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길을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예,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남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남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우리도 같이 세례갱신과 의탁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받으신 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대답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인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한올 교회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섯 교회들 꽃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랑 청소년부는 더 크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시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원래 때 구성을 해주시죠. 해주시죠. 우리 오늘은 일어나서 하냐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냐고,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가게를 같이 결단하며 같이 찬양하고요. 네.
교회에 오는 자이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겠다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 예수의 길을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 길 생명임을 내가 이제 안다고.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네, 교회로 다 모이셔서 이야기할 것들 저거 하나씩만 해주세요. 저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 있잖아요. 감사 고백할 한 분을 좀 정해주십시오. 제가 한 건 따로 보내드렸는데 감사 고백할 한 분 부서별로 짧게 2분 이내로 감사 고백할 한 분씩 정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나눠서 드리겠습니다.